오늘 얘기는 어, 앞으로 다가올 사회 변화에 네, 징조가 되는 이머징 이슈에 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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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미래연구원의 박성원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이머징 이슈라는 것인데요. 미래학계에서는 트렌드 연구보다 더 활발하게 하는 연구가 바로 이머징 이슈 연구입니다. 이머징 이슈가 영어여서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하면 조기 경보 혹은 징후 혹은 징조 이런 표현들은 다 아시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징조가 되는 그런 현상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머징 이슈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머징 이슈의 일종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그림처럼 모든 이머징 이슈는 이렇게 S 커브를 그립니다. 저맨 밑에 이머징 이슈가 탄생을 하죠. 어떤 징주, 징조, 징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제 트렌드로 성장하게 됩니다. 트렌드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알수 있는 일종의 시대 흐름 같은 거죠. 이머징 이슈는 장차 미래에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급 효과를 일으킬 이슈, 현상, 사건 그런 것들을 뜻하고요. 요거는 시계로 치면 한 5년에서 10년 뒤에 사회 지배적 트렌드로 성장을 하면서 많은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이슈를 말하고요. 보통 과학기술의 발견, 또 신흥 종교의 등장, 혹은 새로운 바이러스의 확산, 새로운 제도와 규범의 변화, 뭐 국가 간 경쟁 시스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머징 이슈를 만들어냅니다. 이머징 이슈를 연구하는 그 연구자들은 이런 가정을 하고 있어요. 이 미래라는 게 과거와 현재와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시공간이다. 그 과거의 문헌들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1970년대 이머징 이슈는 예를 들면 오일쇼크 많이 들어보셨죠? 에너지의 무기화, 그 다음에 탈산업사회, 또 인터넷의 등장 이런 게 이제 70년대 논의했던 이머징 이슈고요. 2000년대 21세기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한 베이비 부모, 베이비 부모의 은퇴, 또 이들의 연금 문제 또 이제 그 가상 세계가 우리 현실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사이버 불링 또 감정 노동의 번아웃 이런 이슈들이 언급이 되었고요. 2010년대에는 진짜 본격적으로 기후 변화, 기후 위기, 환경, 생태계 파괴 뭐 이런 것들이 이머징 이슈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슈들은 지금 보면 어, 게 고개가 끄떡거려지지만, 사실 당대, 그 당시에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저 이머징 이슈를 들었다면, 약간은 낯선 이슈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눈치를 못챘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그 이슈의 사회적 영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체감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전환의 관점, 그니까 이머징 이슈가 제기하는 이 전환의 관점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 잘 대응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변화에 역공을 당하게 됩니다 1980년대 벌써 기후변화 얘기가 나왔는데 전 인류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기후변화라고 하지 않고 기후 위기라는 말을 쓰잖아요 또 한국으로 치면 1990년대 저출산, 저출생의 어떤 징조들이 나타났는데 그때까지 어떤 정책적 관성, 뭐둘 만나 잘기르자 어, 그런 그 정책적 관성 때문에 우리가 저출산에 대응하는 시기를 좀 늦춰, 어, 늦추다 보니까, 미루다 보니까 지금은 뭐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여도 저출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한 것을 보면, 어, 이머징 이슈를 조기에 발견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어, 준비하는 노력은, 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는 좋은, 어,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이머징 이슈가 사실 연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수백만 마리의 나비 중에서 왜 나비가 태풍을 일으킨다는 어, 그런 가설이 있잖아요. 그 수백만 마리의 나비 중에서 태풍을 일으킬 트렌드로 성장할 나비가 아, 어떤 나비일지 그 고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머징 이슈가 어떤 정책적 사회적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슈를 그 당대에 딱 꼽아내기, 딱 발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정지하고 수집하고 분석해서 앞으로 조만간 뜨게 될 이슈, 사건, 키워드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노력들을 한창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십 명의 전문가들에게 그 키워드를 주고 그 다음에 이머징 이슈를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여러 논의를 거쳐서 분석한 결과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올해 주목해 볼 만한 15개의 이머징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능성과 파급력 측면에서 높은 10개의 이머징 이슈. 그중에서 아마 가능성 파급력 가장 높은 이슈 중에 아마 하나일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의 새로운 양상. 인제는 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는 측면이 뭐냐면 경제와 안보는 사실 좀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어, 어, 그렇지만 인제는 경제와 안보를 묶어서 미국이 예를 들면 반도체, 뭐 히토류뭐 어, 배터리, 의약품, 뭐 이런 것들을 등해서 어, 동맹국의 연합을 강조하고 이 미국과 아, 이런 주요 전략적 경제적 물자들을 공유할 수 있는 동맹국 때. 중국과의 경쟁.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보호주의의 진영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 플러스 독립, 동맹국 때 중국의 대립이 이런 양상에서 좀더 가속화가 될것 같다. 미중 대립이 격화하면서 뭔가 자원이라든지 또 권력의 분배 이런 것들이 왜곡 현상이 생기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공동체의 연대, 국제적 연대, 이런 협력, 그런 중요성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을 더 경주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가능성과 파급력에서 높은 또 다른 이슈는요, 어, 환경 재난이 빈발하면서 이것이 국가 간의 갈등을 확대한다 아,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경험했듯이 중국의 황사 문제, 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문제, 원전 사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예죠. 어, 근데 앞으로는 아마 기후 위기 대응 관련해서 온실가스 배출, 또 신재생 에너지 활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제적인 압력이 증가할 것 같고. 근데 이 환경 문제가요, 노동, 복지, 또 주거, 이런 거랑 굉장히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이슈가 국민의 민감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책임을 국가가 지지 않기 위해서 이 재난의 책임을 외국에게 돌리는.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결과로 기결되는 이슈로 볼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급진전, 이것도 가능성과 파급력에 상당히 높은 이슈인데요. 어, 교통과 물류 분야에서 특히 에너지의 전환이 아마 급속히 전개될 것 같습니다. 독일은 이미 세계 최초의 수소열차 상용화를 시작했고요. 유럽은 2040년까지 경유열차는 퇴출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했고 중국은 어, 수소 하이브리드 트램 어, 이런 걸 출시를 했고 프랑스도 지금 수소열차를 실험 중입니다. 어, 재생에너지 개발을 하면서 어, 사이드 이펙트로 남겨진 그런 폐기물 어, 이런 거의 증가도 앞으로 굉장히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어, 증가할 것으로 어, 예측이 됩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따른 새로운 공간의 등장도 아주 중요한 어, 이슈인데요. 어, 폭염, 폭우, 폭풍, 뭐 산불에 대비하는 어, 새로운 건축물, 어, 또 안전 가옥 어, 이런 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도시가 재난의 일상화를 경험을 하면서 도시 재생 법안의 상당 부분이 바뀔 것 같고 이런 그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어떤 새로운 공간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도시의 구조를 많이 바꿀 것 같다. 도시가 큰 하나의 혁신의 실험장이 될것 같다 하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가상 현실의 급진전도 가능성과 파급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뭐 2026년 어뭐 앞으로 한 4, 5년 뒤면 전 세계 35억 명이 5G 가입을 할것 같다. 또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진 건 벌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뭐두 세계를 연결하는 뭐, 메타버스도 어, 또 등장을 하고 있고 또이 가상 세계에서 활동하는 어떤 게임. 근데 이제 그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들이 활동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데이터고 그것이 내 개인적 데이터고. 그 데이터들이 과연 누구 거냐? 내가 거기서 놀았기 때문에 그건 내 거냐? 아니면 놀게 해준 그 플랫폼 거냐? 데이터의 주권 문제. 그런 것도 앞으로 논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의 오용 가능성, 또 알고리즘의 편향, 편향, 그런 것도 가능성과 파급력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AI 기술로 개인의 얼굴, 조작할 수도 있죠. 뭐 합성 포르노도 만들죠. 유력 정치인의 얼굴도 막 바꿔가지고 메시지도 조작하는 그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활동이 데이터로 축적이 되면서 인간 인공지능의 일종의 분석의 자료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왜곡의 가능성들이 있죠. 그래서 뭐 유색 인종의 경우에 뭐 범죄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인공지능 분석에 결과가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인종적 편향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넣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주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의 편향은 사실 우리가 기존의 사회적 편향이 있어서 그 편향이 그대로 인풋이 돼서 인공지능이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잘못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편향, 어떤 특정인에 대한 어떤 그 차별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관찰해 보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노력이 없이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편향, 이 현상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해볼수 있습니다. 탈사회화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이게 사실은 모든 개인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일도 찾고, 또 거기서 뭔가 마음의 위안도 얻고 뭐 그런 것일 이 종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하는 종의 정의에 부합한 행동들인데 일인 가구의 증가라든지 뭐 전일제 노동의 감소라든지 또 플랫폼 노동이 증가한다든지 뭐 재택근무 원격 이런 게 확대되면서 굳이 동료들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도 굳이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않아도 살수 있는 또 제품과 서비스를 보면 나의 어떤 그 욕구를 착착 맞춰서 즉시 뭐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개인이 굳이 사회라는 틀또 관계라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생존을 모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그러니까 탈사회화라고 하는데 이런 탈사회화가 상당히 더 진전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가 약화되다 보니까 사실 관계가 있어야 서로 돌보고 돌봄을 받는데, 이런 관계들, 고리들이 끊어지면서 돌봄의 양극화, 이런 것도 우리가 우려해 볼수 있는 미래입니다. 사회적 돌봄 노동의 증가를 연이어서 좀 예측을 해볼수 있는데요. 뭐, 초고령 노인의 등장이라든지, 감염병 환자, 비대면 유아, 이런 수요들이 나타나면서 돌봄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고, 어, 또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도 증가하고 있어서 돌봄 노동 계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탈사회화에 따라서 어, 이 서로 돌보고 돌봄을 받는 이 관계가 끊어지면서 어, 국가가 정부가 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또 어, 탈사회화 또 사회적 돌봄의 악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시달리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나 그 영국에서는 외로움 장관, 외로움 부의 어떤 장관, 뭐 그런 것도 신설을 해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그런 경향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지금의 그 임금 체계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대략 한 60, 70년 정도까지 살고 또 직업을 한두번 정도 갖고 또 가족을 이루고 뭐 그런 어떤 그 기존의 어떤 시대에 맞춰진 임금 체계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평균 수명도 늘어났죠. 또 이렇게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구분도 있지만 뭐 다양한 곳에서 플랫폼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청년 정년 이후에 또 노령 연금 수급 시기까지 또 참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청년 인구는 계속 계속 줄어서 청년 노동자는 극감하고 있죠. 이런 많은 노동계의 변화를 반영할 새로운 임금체계가 시급한데 새로운 임금체계를 위한 사회적 합의,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곧 등장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자이크 가족의 확산이라는 이머징 이슈가 있는데요. 1인 가구가 또 증장하고 있고 뭐 탈북민, 동성가족, 다문화가족, 또 혼인율과 출산율의 급감, 이런 것 때문에, 일종의 가족의 기본 개념이 흩어지고,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예를 들면, 한 집에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 뭐 전혀 혈연의 관계가 없는 여섯 일곱 명이 모여서, 야, 우리 이거 가족이라고 치자, 가족을 우리 신고하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복지 제도의 문제, 교육의 문제, 그런 것들도 가족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 부분 제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사실, 요열 가지 이슈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이고, 근데 장차 미래에 더 심각해질 이슈로 보면 타당할 것 같고요. 가능성은 좀 낮지만, 그러나 파급력을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 다섯 가지의 이슈. 어떻게 보면, 이머징 이슈의 정의에 좀더 부합한 이슈라고 볼수 있는데요. 다섯 개 정도만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의 공공성 부각.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인구 소멸 지역의 증가로 정부가 관리해야 되는 토지가 증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야, 이제 토지를 사고 파는 걸좀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야? 토지는 되게 공공적인 성격이 있잖아. 이런 논의가 더 가속화될 것 같고, 어떤 토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잘 보존해야 되는지, 어떤 토지는 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되는지, 이 논의가 상당히 좀 심각해질 것 같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에너지 자립과 분권화에 대한 결합인데 에너지 자립 자원 순환 이런 것이 추구하는 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자치 분권화와 이게 결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용하지 않는 건물 주차장 냅두기보다는 거그 안에다가 뭐 태양광 패널 태양광 발전을 시설을 설치하면 그 지역에 에너지도 공급도 되고 좋죠. 그러려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이 어떤 절약, 자원의 순환 이런 것들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주, 지역 주민의 요구 혹은 지방 정부의 어떤 리더십으로 일종의 어, 에너지 자립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더 격려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좀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과학 기술 쪽에서는 이제 로봇의 자율성 증대 또 사회적 합의 이런 게 가능성은 좀 낮지만 파급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이슈인데요. 뭐 인간형 로봇 고령자를 돕는 로봇, 심지어는 우주 개발에 투입되는 로봇.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많은 일들을 사실 로봇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일종의 자율성이 굉장히 높아진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 얘가 어떤 결론을 낼지 되게 불확실하죠. 그래서 로봇의 이 사회적 자율성을 어디까지 허용해 줘야 될지, 어느 분야에 적용을 하고 어느 분야에는 여전히 인공, 인간의 의사 결정을 존중해야 될지 그런 이제 경계선이 희미해지면서 그 분야를 좀 나누는 사회적 합의 그런 노력들이 아마 좀더 증대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는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나아가는 인류, 우주도 하나의 생활권으로 인식하는 어떤 그 세상 그런 것도. 가능성은 좀 낮지만 아, 벌어질 경우에 파급력이 큰 이슈로 꼽힙니다. 뭐 로켓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우주 진출의 장애물 감소, 어, 우주를 넘나드는 뭐 초고속 운송 수단, 뭐 이런 게좀 등장하면서 어, 이미 뭐 중국은 독자적 우주 정거장을 구축하겠다 22년에 밝힌 바 있고요, 미국은 뭐달 상주 프로젝트를 28년까지 진행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주가 단지 어떤 그일종 그, 어, 공상 과학적 어, 세계가 아니라 직접 거기에 살 수도 있고 적어도 여름휴가를 나는 어, 그, 어, 우주 정거장에서 보내고 왔다 뭐 이런 사람도 어, 늘어나는 어, 그런 아마 시대가 올것 같다 마지막 하나는 그 에코파시즘이라는 이슈인데요 에너지 전환이 급전 급진전되면서 사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바뀌고. 충돌하고 갈등하는 것을 좀 예상해 볼수 있어요. 탄소 저감이나 기후 위기 극복이 어렵게 되면,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킬 수 있겠어? 이렇게 우려가 증대되면 이제 에코파시즘이 등장을 하는 거죠. 에코파시즘은 생태계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일종의 극단주의, 극단적 전체주의의 일종인데요. 에코파시즘이 뭐 현재로서는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자본주의나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대체한다면 야 기후변화 이런 식으로 미지근하게서는 해 이거 막을 수 없다 막 그렇게 급진적인 어떤 그 운동들이 일어난다면 에코파시즘이 21세기 후반부에 상당히 중요한 사상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도 이머징 이슈에 컸습니다 이슈 전체를 관통하는 이제 키워드를 저는 모든 분야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개인주의가 강화될 것 같고,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 같고, 모든 분야에서 예상치 못했던 위기들이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위기가 발생할 것 같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공적 해결의 어떤 거버넌스가 상당히 약하다는 점, 미비하다는 점, 또 취약 계층이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할 것이라는 점, 위기의 일상화. 불안의 상시와 시대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고 더할것 같다. 거기에 따라서 정신 건강이 크게 문제가 좀될것 같다. 또, 그 다음에 기술의 진보 마냥 찬양할 수만은 없다. 기술 진보의 이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고 논의하고 대응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그 시사점을 이런 이머징 이슈를 통해서 좀 도출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 이것으로 어, 22년 어, 좀 주목해 볼만한 이머징 이슈들을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